네, 노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앓고 있는 병,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치매죠.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 가운데 혹시 나도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노인들의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이 속으로 챙기기에 이용하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배한수 PD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치매지원센터. 여든둘의 김할머니는 일주일에 세 번씩 이곳을 찾아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작업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할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것은 지난 봄. 상태는 급속하게 나빠졌고 잃어버린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자다가 또 그냥 트레바에 신고서 이제 장학바람도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때 잠이 안 깼으면은 이렇게 타고 나가버렸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 현대의학으로는 뚜렷한 예방법도 없고 완치도 불가능한 질병. 뇌기능이 퇴화될 끝내는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죠. 마음병 같은 거는 그래도 딱 수술해서 낫는다는 보장이나 있잖아요. 이거는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해 치매 환자는 53만 명, 치료 비용은 8,1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30년에는 환자 수가 무려 1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이 대부분인 농촌 마을. 의료 체계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시골로인들에게 치매는 더욱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시골 마을을 중심으로 이른바 치매 예방주사라는 것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몇 번이나 맞으셨어요? 10번? 치매 안 걸린다고 해서 그냥 맞았어요. 그냥 병원에서 그냥 누나가 그냥 계속 댕기는 병원이 있게 가서 맞았지. 의사 선생님이 권유해서? 치매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도 치매 예방 주사 놓나요? 아, 그래요? 간단한 상담 후 의사는 치매 예방 주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치매 예방 주사는 뭐냐면 혈관도 치매가 오면서 막아주는 거예요. 머리가 깔끔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맞아서 효과가 있어서 10번 이상은 맞아야지요. 주사약의 가격은 회당 3만 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냐는 질문에는 뇌에 좋기 때문에 여러 번 맞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러면 맞으면 맞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내 생각은 그 맞은 것은 나쁠 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병약이 양이 비싸지. 또 다른 병원. 입구에는 치매 예방을 홍보하는 입간판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예방이 있다고 해서 한번 봤는데 없느냐고 그랬어요. 아, 또 그래요? 주사가 좀 더 빠르죠. 빨로 약 같이 좀 드시고 나서 좀 낫거든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사약의 성분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약이에요? 타나민이라고. 네. 그 주사가 머리 쪽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혈액순환 개선제의 한 종류인 타나민. 의학 연구 결과 치매 전단계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매일 240mg씩 5년간 이 약을 복용시켰지만 치매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의 궁극적인 예방약 자체는 현재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있을 때 그것을 치매가 진행하는 것을 조금 그 경과를 느리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취재진이 찾아간 또 다른 병원. 이곳에서는 주사가 아닌 치매 예방약을 처방해 줍니다. 치매 예방하는 약이고 처방 잘 없어요. 하지만 이 또한 모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치매 치료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약들을 과량 투여하거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합니다. 타나민 같은 경우는 어지러움증, 두통 같은 걸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같은 경우엔 구갈, 그 다음에 성격 변화, 아니면 불안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가 있고,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떠한 약을 많이 투여하는 게 노인 환자분들 치료할 때는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병원들.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한수입니다.